이번에 세 번째 관람이고요. 오늘이 13번째예요. 오늘 본 것까지 11회차를 봤고. 넉 달째 극장에서는 슬램덩크가 열풍입니다. 또 다른 일본 애니메이션도 관객 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 영화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정수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일 낮 극장이 사람들로 붐빕니다. 더 퍼스트 슬램덩크를 특별관에서 보기 위해 왔습니다. 몰입도도 있고 그다음에 입체감도 있기 때문에 추억을 남기려고 줄 서서 도장을 찍습니다. 한정판 포스터는 이미 개봉 하루 만에 동이 났습니다. 슬램덩크만이 아닙니다. 스즈메의 문단속을 합하면 올해 개봉한 일본 애니메이션의 국내 관객 수는 800만이 넘습니다. 반면 한국 영화를 찾는 관객은 코로나 전에 비해 절반이나 줄었습니다. 나중에 뭐 OTT로 보면 되지라고. 안방 극장과의 경쟁이 치열한 데다 투자도 크게 줄어 우리 영화계는 걱정이 큽니다. 한국 영화에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 거의 없습니다. 나오기는 나올지 내후년은 어떻게 될지 암담한 상황이고요. 높아진 관람료 역시 원인으로 꼽히지만 그보단 볼만한 영화가 없다는 게 보다 근본적인 이유란 지적입니다. 티켓값이 높더라도 극장에서 볼만한 영화는 극장에 가서 보겠다. 높아진 소비자들의 눈높이를 만족시킬 수 있는 한국 영화가 필요하다. JTBC 정수아입니다.